때마침 거실에서 존재감 드러내는 춘희. 벌써 난리 나네. 난리 나네. 보호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춘희는 아 벌써 한숨을 벌써 쉬시고. 춘희의 성향 파악을 위해 특별 전문가를 소환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어? 어? 아니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설치원 원장님. 반려견 고민 해결사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제 생각에 개통령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시바견이랑 시바견이랑 그 다음에 벵갈 고양이계 비글. 와 둘이 저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시바견 특징이 좀 어때요? 얘가 4개월 된 나이거든요 지금. 우선 시바견이 워낙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겨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반려견으로 키우기 아주 쉬운 종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쫓아다녀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산책할 때. 저 같으면은 박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교육을 거의 준 트레이너만큼 열심히 시킬 준 트레이너만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라운장님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정말 파이팅입니다. 뭐 야옹진이니까. 야옹진 화이팅! 네,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얘는 그럼 교육이 뭐 그래요? 앉아, 기다려, 손. 지금 불러봐봐, 한번. 준아! 준! 이리 와! 준! 괜찮아요. 고양이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네. 고양이도 그럼 다 돼요? 네, 앉아. 기다려, 손, 뭐, 이쪽 손, 쓰담, 뽀뽀까지 돼요. 뽀뽀까지? 네. 와, 이 정도면 안 보고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고양이 교육이 된다니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부지야. 이리 와. 벨라. 양무시 당하는데? 양무시 당하는데? 이리 와봐. 부지야. 부지. 앉아. 옳지. 손. 그쪽 말고 이쪽 손. 옳지. 이쪽 손. 이쪽 손. 옳지. 아니, 저 약간. 쓰담. 저 약간 이거 쓰담. 조작하는 것 같은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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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뽀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만 돼요. 어? 어? 너무 억. 아, 지금 감정이 좀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 앉아. 안 앉아. 울지 마시고요. 손! 웃는 거? 손 안 줘. 오늘만 안 되는 걸로. 이번에는 야옹신이 직접 나서보는데요. 앉죠? 그러면 주면 돼요. 단번에 교육 성공! 그럼 둘 다 이제 앉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생각 시간 주기가 중요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마리를 앉혀놓는 게 기본 교육이에요.